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빌 시몬스는 카이리 어빙을 마이애미로 트레이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빙과 조 해리스를 보내고 카일 라우리와 덩컨 로빈슨을 받아오는 조건에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굳이 브루클린이 이 딜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자이언 윌리엄슨의 몸 상태가 정말 최고의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경이적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 보면 다음 시즌은 정말 기대해봐도 될까요? 허리 수술을 받은 벤 시몬스가 회복 단계를 마치고 현재는 재활 훈련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코트에 복귀하기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 다음 시즌 개막전에는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NBA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오프시즌 잭 라빈이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군요. 스테픈 커리는 자신이 34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성기 기량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파이널 3차전 워밍업 시간때 골스 선수들이 골대가 좀 높은 것 같다고 경기장 관계자에게 얘기했고 실제로 2인치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하는군요. 역시 NBA 선수들은 눈썰미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가드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하지만 디안젤로 러셀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러셀이 리딩을 하는 가드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거의 대부분의 소스에서 마일스 터너는 인디애나에 남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올랜도 빅맨 웬델 카터 주니어는 마켈 펄츠와 많은 경기를 뛰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좋은 듀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